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땅에서 나는 것 중에 과일하고 채소 이야기입니다. 자, 점점 우리 칼 이야기, 검 이야기 했죠, 그죠? 검 이야기하고 구슬 이야기 했잖아요. 자, 역시 이번 주에도 땅에서 나는 것 중에 과일하고 채소 중에는 뭐를 중요시 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밑쪽으로 보시면은 과진이네. 과일은 진짜는 보배진짜 오얏리짜 사과 능금내짜입니다. 과일은 오얏과 이 오얏이 지금은 자두죠. 자두를 우리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붉을 자자에 복숭아 도자를 씁니다. 자도가 지금 우리 보통 부를 때 자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두. 호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두도 호도예요. 이것이 호도. 다이 복숭아꽃과 복숭아과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호도라고 적고 우리는 호두라고 했잖아요. 호두. 자도라고 적고 자두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고. 그 자두 종류. 자두와 사과도 이게 한자 말입니다. 모래 사자에 과일 과자를 씁니다. 자, 사과를 단면을 착 쪼갠 단면을 보면 거기에 꼭 모래알처럼 사과 끓는 모래알처럼 있다 해가지고 사과할 때는 모래 사자에 과일 사자를 쓰거든요. 지금 사과의 사촌, 사과하고 비슷한 게 우리 능금이라고 그러죠. 능금. 이거를 능금내라고도 하는데, 능금은, 이거는 한자로 하면 또 이거는 임금이에요. 숯불림자에 세금자. 능금을 한자로는 임금이라고 씁니다. 임금. 즉, 이 능금도 하도 맛있어서 숲속에 있는 새들도 다 달라들어서 먹는다 해서 임금이라고 쓰고 우리는 보통 능금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과일 중에는 오얏과 사과를 진 보배로 여기고, 채소, 나물채자입니다. 나물, 채소. 채소는 중계강, 깨자는 겨자, 깨자고요. 강은 생강, 강자입니다. 즉, 채소 중에는 겨자와 생강을 중요시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오얏, 리자 보시면요, 이런 채소 종류나 과일 종류는 명나라 때 우리 이시진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임진왜란 곳 바로 전에 그 살았던 사람인데, 본초강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본초강목. 본초강목. 그 방대한 52권이나 되는 그 책을 제가 뭐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오얏이나 능금이나 겨자나 생강, 이런 데 대한 자료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본초강목. 이 명나라 때 이시진이라는 학자가 지은 52권이나 되는 방대한 그 약초에 대한 채소, 과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오얏리, 자두는 맛이 새콤달콤하다. 그리고 사람의 열을 제거해준다. 또 뱃속을 조화롭게 중화시켜 준다.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얏, 즉 맛이 새콤 달콤하면서 내부의 열을 제거해 주고 속을 조화롭게 만들어 준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능금, 즉 지금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이 능금 내자, 사과 내자, 이거는 맛이, 이것도 역시 맛이 좀 약간 쓰고 또 중초를 보호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중초. 우리 사람은 삼초가 있습니다. 즉, 목까지 위에를 상초, 위상자 써가지고 상초. 그 다음에 목부터 밑에 단전까지를 중초. 그 다음에 단전 밑에를 하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초니까는 속이겠죠, 역시. 자, 이 중초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중초 중에서 우리 오장 중에 비장 있잖아요. 비장.
비장을 아주 조롭게 좀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 이제 본초검이 나오는 이야기. 그럼 겨자는 또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겨자. 우리 아주 겨자, 맛이 아주 매운 겨자 있잖아요. 우리 해 먹을 때 그 먹는 거는 와사비라 그러죠. 겨자, 씨를 가지고 만드는 겨자가 있거든요. 맛이 아주 맵고. 이 겨자는 또 어디에 좋은가 하면은 신장으로 들어오는 그 나쁜 기운, 사기를 제거해준답니다. 신장, 우리 콩팥. 콩팥의 나쁜 기운을 제거해준다. 눈과 귀를 밝게 해준다. 그게 겨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회를 먹거나 평상시에도 자주 겨자를 먹어주는 게 좋겠죠. 눈과 귀도 밝게 해주고, 콩팥 신장 기능도 개선해주고, 맛은 좀 맵지만은 이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은 또 어떻게 하느냐. 생강도 우리 생으로 먹을수록 좋습니다. 생강은. 근데 맛이 좀 맵죠, 생강도. 근데 생강도 이 잡내, 냄새를 제거해준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생강. 자, 그래서 이 본초 강목이라는 책을 전체 다 통달하면은 뭐 대단한 의사가 되겠죠. 근데 우리 천자문에 나오는 지금 요 정도. 오얏, 그 다음에 능금, 겨자, 생강. 요런 데 대한 간단한 그런 자료. 엄청 설명을 많이 있는 그 가운데 제일 알기 쉽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은 오얏 자두는요, 열을 제거해주고, 우리 속, 위장, 속을 아주 시원하게 부드럽게 조화시켜준다. 이렇게 적어놨고, 능금은 중초 중에서 우리 비장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실리고, 겨자는 콩팥을 튼튼하게 해주고, 눈하고 귀를 밝게 해준다. 겨자, 특히 겨자 많이 잡으세요. 겨자. 생강, 우리 생강차 많이 먹죠. 생강차. 그런 역시 신명을 통하게 해주고, 냄새를 제거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 또 이 오얏 리자. 오얏이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 오얏 리자. 우리 중림칠현 중에, 중림칠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 후한 말기. 연도로 치면 한 260에서 270년과 10년 사이에 청담을 일삼는 중림칠현 대나무 숲에서 청담을 즐기면서 논의했던 7명의 현자들을 우리는 중림칠현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림칠현.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 중림칠현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 학자가 이일로잖아요. 이일로, 오세채 이런 사람들. 즉 무신 집권 시절에 바른 소리 하면은 다 처단되니까 그게 싫어서 전부 낙향해서 경주 내려와가지고 7명이 이 중국 한나라 말기에 만들었던 중림칠현을 그대로 본따서 중림고회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청담을 즐기고 낙향해서 논의했던 사람들을 우리나라는 중림고회라고 그러고 한나라 말기 중국은 중림칠현이라고 그러고 역시 중림칠현 그 시기도 우리 삼국지 읽어보신 분은 사마이 대장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마이의 아들 사마사, 사마소라는 두 아들이 병권을 장악해서 모든 그 실권을 좌지우지했다. 즉 한마디로 군부통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군부통치기간 그 두 사람의 그 군부통치로 인해서 263년에 총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260년부터 한 270년 그 사이 군부 통치 시대에 이 왕룡 같은 사람, 왕룡, 뭐 산도, 향수, 상수, 그 다음에 완적, 해강, 완적이나 해강 이런 거는 우리 천자문에도 나옵니다. 완적, 해강, 산도, 상수, 뭐 왕룡,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중림칠현이라고 그러죠. 이 왕룡과 관련해서 오야대가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왕룡이라는 학자 집안에 오얏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오얏나무를 잘 길러가지고 과일을 따서 먹어보니 너무너무 맛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기 싫어가지고 먹고 난 오얏 그 자두 씨앗을 전부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버렸답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왕룡 하면은 이 자두 이야기가 좀 떠올라요. 자, 예전에 할아버지한테도 한번 들어봤고,
또 책으로도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빗대어서 우리 그 아까 이야기한 오늘 고려시대에 이 일로가 좌장이 되었던 중림고회에 거기에 이규보가 초청을 받게 되거든요. 그 이규보가 그 고사를 인용해서 시를 한 수 짓는 게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그 시, 지금 뭐 시를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참축하해라로 시작되는 19절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이 중림고회에 초청을 받고 참석해 보니 하는 이런 처음 19절이거든요. 그 마지막 구절에 수위 참해긴 누가 이 자두시에다가 구멍을 뚫은 줄 모르겠다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제가 또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이 사과가 어디에서 들어왔는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과가 들어온 거는 1600년대, 1655년경에 우리 효종의 아들이 임평대군이잖아요. 효종의 아들, 북벌의 뭐 효종 이렇게 하는데 그 효종 아들 임평대군이 이 영경에, 청나라 영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올 적에 사과나무를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그런 그 기록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사과를 심어서 전파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과일 과자. 과일 하면요. 과실 또는 과일 이러잖아요. 위에는 요거는 밭전자가 아니고 요거는 둥근 열매 모양입니다. 이렇게 나무 위에 둥근 열매가 매달려 있는 모양. 그래서 이 과일 과자 이거 자체가 상형자예요. 상형자. 나무 위에 둥근 열매가 매달려 있는 모양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거다 이 말이죠. 과실 또는 과일. 자,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과일이라 그럽니다. 과일. 과일 과자를 쓰고 채소, 나물채자를 쓰면 이건 다 채소는 채소, 채소고 과일은 과일, 다 사람이 먹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배 진짜 보십시오. 역시 구슬이 보배다, 그죠? 구슬 욱자에 오른쪽에는 요거, 오른쪽에 요거는, 요거는 가지런할 진짜예요. 가지런할 진. 요 자주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십시오. 가지런할 진. 옥을 가지런하게 했다는 말은 옥을 원석을 캐가지고 절차 탕마 과정을 거쳐서 옥 무늬 결이 나올 때까지 가지런하게 정제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보배가 된 데서 보배진이라고 하잖아요. 보배진. 가지런할 진. 자, 우리 요거에 들어가는 글자가 많이 있죠. 보십시오. 몇 가지만 해봅시다. 말씀 언이 들어가면요. 진찰할 진짜잖아요. 진찰할 진. 요거는 진찰한다를 되게 진찰할 진자입니다. 역시 보십시오. 가지나랄 진이고 마스무이가는 진찰을 하고 나서 말을 당신은 어떤 병이 있고 어떻습니다 하고 조리 있게 가지런하게 말을 해주는 게 진찰이거든요. 그래서 진찰할 때 진짜. 기두자 새 깃털에다 밑에 여기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위에는 새 날개 기두자고 밑에는 가지런할 진짜니까 새가 날개를 가지런해서 높이 날아간다. 그래서 요거는 높이 날요자입니다. 높이 날요. 자, 요거에다가 집을 붙이면요. 즉 새가 높이 날아가야 되는데 높이 못 날아가고 지금 집 새장 속에 갇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에 갇혀서 이거는 쓸쓸하다 해서 쓸쓸할 료가 됩니다. 적료하다 할 적에 쓰잖아요. 적료하다, 쓸쓸하다 할 적에. 적료. 자,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자, 리자, 나무목 밑에 아들 자자입니다. 나무 밑에 있는 아들 자는 열매를 이야기해요. 나무 밑에 맺힌 열매. 즉, 벼화자 밑에 아들 자체가 들어가면요. 곡식 끝에 달린 열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곡식 끝에 열매가 달린 거는 제 끝에 달린 데 가지고 끝개라고 그러죠.
물론 계절이란 뜻으로 계절계라고도 쓰이고 원래는 끝이란 뜻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열매가 맺힌다 이런 뜻이겠죠. 나무목을 써서 나무 밑에 또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오얏 자두를 대표적으로 꽂았다 이런 말이고요. 성시로도 지금 요 이시 그죠 쓰이잖아요. 노자 아시죠? 노자 도덕경을 지은 노자. 노자의 이름이 이입니다. 귀자 써가지고 자 이시거든요. 자 그다음에 넷자 나무목 밑에 시입니다. 볼 시자 귀신을 나타내는 시. 빨간 사과 생각하십시오. 빨간 거는 하늘을 상징하니까 역시 신이 먹는 과일 사과 임금 또는 능금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 지금은 요거는 어찌나로도 쓰입니다. 부사어로 파생해서 어찌나 또는 어찌네 이렇게도 쓰이거든요. 채소 보겠습니다. 채소 나물채자 나물이니까는 채소니까 위에 풀초가 들어가고 밑에는 요거는요 요거는 솜톱조 손모양입니다. 밑에는 나무 나무 위에 사람 손이 올려져 있는 모습 즉 나무에 열매나 물건을 따기 위해서 손이 올라가 있는 모양 해가지고 요거만 해도 켈채자입니다. 켈채 요게 원래 켈채자인데 지금은 앞에 손을 붙여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뜻을 더 붙여가지고 다시 더 글자를 늘려서 누정시켜서 만들어대가지고 이런 거를 누정자라 그래요. 우리 한자에 공부를 해보면 이런 누정자가 아주 많습니다. 원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글자를 더 붙인 거를 누정자라 그런다고 해요. 누정자. 앞으로 설명하면서 누정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요금에도 켈체 캔데 위에 풀초가 들어가서 캐기는 캐는데 풀. 그게 채소, 나물이 되거든요. 중요하다 할 때 중자 보십시오. 무거울 중, 거듭 중, 이 중자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거듭 중. 우리 뭐가 중첩됐다 할 적에 아파트 중문 할 적에는 거듭 중자거든요. 그 다음에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거울 중. 자, 이 두 가지로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듭 중 같으면요. 가운데 보시면은 술의 끝자가 보이고 위 밑에 이렇게 하나씩 더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술에가 있으면요. 이 술에는 요거는 양쪽 술의 바퀴 모양.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저 옆에서 보면은 술의 바퀴가 이렇게 생겼죠? 둥근 모습. 이걸 위에서 보면은 일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양쪽 술의 바퀴.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거는 술의 축.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요거는 사람이나 물건 싣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 많은 짐을 실을 때는 바퀴를 하나씩 더 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바퀴를 거듭 달았다. 그래서 거듭 중.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고, 거듭. 지금 우리 화물차 생각하십시오. 화물차. 자, 이렇게 하면 거듭 중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무거울 중자는, 요건 이제 설문해자라는 우리 한자 글자 풀이 하는 사전에 보면, 무거울 중자 요 글자는 사람인하고 동자하고 합친 글자예요. 자, 동. 이 동력동 하는데, 동력동자는 원래 동서남북은 원래 방향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자, 이 동자는 원래 무슨 뜻이냐? 동자의 각골문을 보면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즉, 보따리를 양쪽으로 묶어놨대가지고 묶을 동자입니다. 묶을동. 요거에다가 사람이 무거운 이 짐을 어깨에 메고 있는 모양으로 그려놨거든요. 즉, 이 말은 무거운 짐을 사람이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무거울 중.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뜻입니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동력동, 묶을동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얼음빙자 넣으면 이게 을동자잖아요. 그죠? 왼쪽에 얼음빙, 오른쪽에 동력동. 그럼 동쪽에 얼음이 옵니까? 동서남북 다 얼음이 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동쪽이 아니고 뭐야? 얼음빙자는 물이, 물이 수축되면은 얼음이 됩니다. 점이 하나 빠지고. 그래서 물이 수축되어서 뭐요? 이렇게 꽁꽁 묶여졌다. 물이 수축되었다. 그게 어는 거예요. 그래서 을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더 하면은 여기에 묵을 중자 옆에 힘력자가 들어가면요. 자, 이거는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으니까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움직이죠. 그래서 움직일 동. 이렇게 되겠죠. 자, 묵을 중자 이 정도 설명을 하고요. 겨자, 겨자 보십시오. 겨자 역시 풀에서 나는 거니까는 풀초가 들어가고 밑에 요거는 길 겨자입니다. 길게 중간에 끼어 있다 이 말이죠. 그 겨자나 생강은 우리 반찬 그 나물에 사이사이 끼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길 겨자가 들어가고 풀초가 들어가고 자, 그래서 겨자 아주 매콤한 맛이 나는 겨자. 신장을 좋아하시긴다 그랬습니다. 많이 잡으세요. 겨자 눈하고 귀도 밝게 만들어준다니까. 자, 그 겨자. 강도 마찬가지예요. 생강도 보십시오. 밑에는 요거는 밭전자 가운데 사이를 두고 이렇게 한 건 이게 밭 경계 강자입니다. 사이사이 경계. 밭 경계로 우리는 갈피라 그러거든요. 밭 갈피 강이라고도 하고요. 밭 경계 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밭 경계, 경계 사이사이에 뛰어 풀, 생강이 채소니까는 이것도 역시 사이사이에 밭 경계니까는 음식 사이사이에 넣어 먹는, 사이사이에 끼워 먹는 그런 생강. 이해 되겠죠? 생강차. 많이 다십시오. 생강차. 내부 체온을 높여줍니다. 생강이. 그리고 냄새를, 잡 냄새를 제거해주고. 그래서 거의 모든 김치나 모든 음식에 생강을 넣잖아요. 잡 냄새를 없애주고. 또 사람의 인체 내부 온도를 한 1도 정도 높여준대요. 그런 얘기로 사람 내부 체온을 1도만 높여서 유지하면 암세포가 증식을 안 한답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생강차나 겨자를 많이 많이 잡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땅에서 나는 것 중에 과일하고 채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또 바다에서 나는 다음 시간은 이제 해암하담이거든요. 바닷물은 짜고 강물은 싱겁다. 이런 이야기. 인잠우상. 비늘 있는 물고기는 물 속에 잠기고 우상, 날개 있는 거는 하늘을 난다. 이게 전부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